자,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시작. 이어폰 빼주시고요. 혹시 끼고 있는 사람들. 끼고 있는 사람들 빼주시고. 네, 빼주시고. 자,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세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은수님, 좀 앞으로 한 번. 아까 여러분, 앞으로 빨리. 일로 와. 잘 은수 가까이서 빨리 와. 앞으로 와. 자꾸 옆에 기대고 이러지 말라니까. 와, 여기 앞으로. 현섭 쌤 옆에 앉아요. 현섭 옆에 기대지 말고. 오케이. 그 사람들이 차인 팀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앞을 바라보는 게 기본이겠죠, 그죠? 오케이. 그 정도는 여러분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어디 갔을 때도 웬만하면 이렇게 막 후드 모자 이런 것도 쓰는 건 예의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여러분 되도록 머리를 감고 오든지, 알겠죠? 머리를 잘 감고 와서 깨끗하게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라이프스타일 인정하겠으나 되도록이면 잔소리 같지만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보니까 어떤 청소년들 그 중에서 힘든 행복이 언제냐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3.1절 같은 빨간 날에 부모님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거다.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저기 엄마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스템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며 한 3일 정도 밤새 게임 해보는 게 소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학생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학생들은 우리 물론 제주도는 놀랍게도 백화점이 없지만 있죠. 기독교 백화점 있습니다. 인삼 백화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아이들 이렇게 딱 시험 딱 치고 오면 엄마가 카드 주면서 우리 딸 수고했지 롯데 백화점 가서 긁어, 이렇게 우리 롯데마트 가서 긁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음껏 긁는 거, 내가 원하는 신상도 사고 옷도 사고 원하는 걸 해보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죠. 아니면 뭐 누가 있을까요? 아이유랑 데이트 해보는 거. 이삭이 원하십니까? 야멘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유가 우리 학교에 온다면 너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 아이유가 찬양인도 또 우리 나무와숲의 아이유 연수가 찬양인다지 않았습니까? 아멘하세요.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리고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사람 누구나 행복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위의 세대들은 젊은이들을 이런저런 잣대를 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행복한 길, 보장된 길, 준비된 길, 혹은 진리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나 이대로 살아도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모두 다 아무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기에 그 미지의 길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 고민과 생각이 있고 행복을 다 쫓아가고 싶어요. 너 행복해라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괜히 이게 여러분 나이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물어보면 괜히 막 답하기 싫어하고 행복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전부 다 행복을 쫓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그 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한 저자는 바로 그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을 던지고 있어요. 책 제목 자체가 전도서인데 한자로 길을 전한 책이란 뜻입니다. 지혜 문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행복인데요. 이 전도서가 바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길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솔로몬이죠. 요즘 제가 초등 체풀을 하거든요. 되게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초등 때 그랬을 것 같아.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우리 교회들, 우리 학교 애들. 얼마나 잘 알아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난주 내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들이 그리스도의 뜻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았어요. 이게 그리스도 헬라어고 이게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에? 대답해봐. 그렇죠. 다윗. 또 다윗인데 다윗이 직장이 뭐야? 왕이죠. 왕. 또 누가 받아요? 초등은 다 대답했어요. 엄청 빨리. 왕. 또 뭐야? 제사장. 그렇지.
역시 IMF 현섭쌤. 대학생 가면 IMF로 가세요 여러분. 네. 자, 또 초등학생 맞췄어요. 선지자. 선지자, 예언자. 난 이 세 가지만 말했는데 애들이 뭐라고 했냐. 지도자도 말했어요. 사사기에 지도자를 기는 분 맞잖았죠. 너무 놀랬어. 하원에 대답하고 막. 그런 다음에 와 깜짝 놀라. 그러면 내가 왕의 역할은 뭐냐, 선지자 역할은 뭐냐, 제사장 역할 때 제사장 뭐냐면 제사장 역할 제사 지낸다, 죄를 대신해서 뭐 한다, 그리고 뭐 그 뭐야 아무튼 뭐 중요한 얘기를 다 했어. 내가 되게 놀랐어. 내가 말할 게 없어. 나 질문만 했거든. 다 대답하더라고. 선지자 역할 뭐 죄를 말했다부터 다 말하는 왕의 역할까지. 내가 너무 놀래갖고 약간 나 오기가 생기더라고. 어디가 맞추나. 그 내가 누가 기름 부었냐, 다윗을 얘기했어. 그 다윗의 이제 선지자 중에서 아 다윗에게 와서 죄를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 명이 나단 이렇게 말했다. 나단 선지자. 그걸 또 맞춘 거야. 이걸 맞췄다고? 나단? 이러면 그다음 내가 그다음 이거 모를 거. 나단이 뭐라 했냐 이랬거든. 근데 하로가 농담 안 하고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줄줄줄줄 나도 제대로 모르는 거를 다 설명했어. 그 내가 뭐라고 했냐? 놀래갖고 그래 그거 그거야. 초등학교 갔다가 내가 쫄아서 왔어요. 내가 성경을 적어도 한 100독 가까이 했는데 나도 헷갈리는 걸 걔가 다 대답해. 새로 생각날 정도로. 뭐 이거 뭐지? 하루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스파르타 교육받아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게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 역할들을 말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은 뭐였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거든. 애들 그 얘기 하고 떨어진 전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해갖고 아멘하고 왔어요. 아무튼 놀라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대로 말한 대로 솔로몬, 그렇죠? 오늘 이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어떤 사람이냐?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했던 사람들이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었죠. 그 왕상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에게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있을게요. 성경은 증언해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기에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감성도 충만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칭함받는 아가서와 노래 1,005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멋진 인생,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후대들에게 쓴 책, 자,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대단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서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인생의 모든 걸 누려봤던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인생 말미에 어떤 책을 썼을까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전도서를 딱 펼치게 되죠. 여러분 큐티 잘하고 있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딱 봤는데 문제가 뭐냐? 서론에서, 서두에서요, 충격적인 글이 딱 나오면서 맥이 탁 풀려요. 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저때도다. 겁나 많아. 몇 번 했어 헛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섯 번. 길을 알려주는 솔로몬의 인생을 반추해보는데 인생이 자칫하면 가치 없고 더덥고 인생 무상이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봐요. 고개 들어보세요. 얼른 펴주세요.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제가 아까 몇 명 친구들 안아주면 물었어요. 올해 어땠니? 대부분 우리 남아서 친구들은 일단 목사가 물어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말했겠지만 너무 좋았어요. 올해 1년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대부분 말하더라고요. 기분 좋았어요? 인생의 말미에 딱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2월입니다. 이제 곧 한 살 더 먹어요. 우리 와이프는 40살이 되고 목사님 42살이 되는 거예요. 42살이 되고 우리 서영상생님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이를 먹어가요?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도 곧 나이 먹어요. 우리 영빈이가 벌써 이제 고3 나이야. 2년 안에 군대를 가? 2, 3년 안에? 어? 아, 너 안 가? 나도 안 가. 신의 아들. 부럽지? 아무튼 이삭에도 군대를 갈 거고 우리 예우리도 5년 안에 군대를 가겠구나. 맞지? 여보세요. 군대를 가. 인생이요. 생각보다 빠르다고. 연말에 딱 왔는데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우리 인생을 딱 오면은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이번 1년을 잘 살았는가 고민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자칫하면 허무하고 가치없고 더듬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물어보고 싶어. 나는 물어보고 싶었어. 자기야 인생을 다 누리고 나니까 저런 말인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는 것처럼 들을 때도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을 그러나 다른 반전을 보면 이거예요. 인생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 허무하다 말했다는 거예요. 허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는 노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책이 있어요. 책 표지.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예담스.
오케이. 너희가 받아라 책. 본 사람 손. 많이 봤지? 아, 봤구나. 자, 이 책에 보면요. 노인은 84일이나 고기를 잡지 못했고 업으로서의 자신의 운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컸던지 물고기의 배가 끌려갑니다.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놓지 않았고 결국 물고기는 힘이 빠지고 그물에 잡히게 되었어요. 물고기는 엄청났습니다. 노인의 배보다 큰 물고기였어요. 그리고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노리는 상어떼와 싸우게 됩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우며 드디어 항구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 오직 어떻게 되어 있었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어떼들이 습격하여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이 내용은요,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청년들아, 너희들이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앙상한 뼈만 남은 허무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니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라는 전도서자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거짓말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만 잘하다고 해놓고 엄마가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죠. 대학만 가면 끝이야 라고 말해요. 대학 가보세요.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 살 빠진다. 웃긴 소리입니다. 목사님 더 찌고 있습니다. 대학만 가면 예뻐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학만 가면 멋있어진다. 거짓말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학교에 들어가지만 이내 취업이라는 관문을 또 달려야 됩니다. 결혼과 자녀 교육과 사회적 지위와 끝없이 달려갑니다. 끊임없는 내다람이 인생이요. 목사님 봐요. 여러분 지금 질문을 좀 이따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끝나고 물어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나이는 아니에요. 중학생은 조금 아무 생각 없어도 되겠다 싶지만 고등학생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인생이 급박합니다.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지금 보호받고 있지만 지금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대학 나가서 굉장히 고생해요. 일명 전문용어로 개고생합니다. 그때 철 안 들면 결혼해서 개고생합니다. 그때 철 안 들면 나이 먹고 애 놓고 개고생하죠. 진짜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고 열심히 어쩌면 나는 인생을 다 잘할 수 있으라고 말하고 달려가지만 생각보다 인생이 쉽지 않아요. 조금만 달려가다 보면 웃음기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노래합니까? 이제부터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볼게요. 세상은요, 성공의 높은 봉우리 오르는 거예요. 성공의 봉우리 맨 꼭대기에 서는 건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루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자가 그렇게 말했죠. 열받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가 키가 뭐 180 아니면 루저다 이렇게 말했어. 나 79.5거든. 열받았어요. 효율과 경쟁이라는 두 기둥의 축으로 그 잣대에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올라가지만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도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고 밑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다리를 붙잡고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 아시죠? 넘겨주시고. 호랑이 애벌레인 줄무늬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나 입을 먹으며 성장하다가 삶에는 지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무를 벗어나 모험을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옛날에 자신처럼 입먹기에만 열중하던 다른 애벌레들을 무시하고 계속 갈 길을 갑니다. 어느 날 애벌레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과 똑같죠? 다 그 길을 갑니다. 그들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무심코 따라 이동하다가 애벌레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하늘까지 닿아있는 거대한 기둥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한 거예요. 애벌레 기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지만 다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남들을 따라 올라가고만 있었고 그중에는 나 혼자도 있었는지 땅바닥에 떨어져 죽어있는 애벌레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삶이 비참해요. 처참해요.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기둥에 올라타 치고 치이며 올라가려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가는 것 쉽지 않았고 중간쯤에서 마음의 불안을 이기지 못해 우라통을 터뜨리다 마침 밟고 있던 노란색 애벌레를 만납니다. 노란색 애벌레는 꼭대기에 올라서기 위해 남들을 밟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줄무늬 애벌레에게도 그런 필요는 없지 않냐고 설득합니다. 그렇게 경쟁과 혼란에 지친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색 애벌레와 함께 기둥을 내려오고 서로 의지하고 의지하여 그들의 시간을 즐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줄무늬 애벌레는 혼자서 애벌레 기둥을 보며 넋을 놓는 등 기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줄무늬 애벌레는 울며 매달리는 노란색 애벌레를 버려두고 애벌레 기둥으로 돌아가고 노란색 애벌레는 삶의 의욕을 잊은 채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저의 마음에 가장 충격을 줬던 이 책의 내용에 저 기둥에 올라간 애벌레들이여 쉬쉬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야. 막 올라갔어. 올라간 제일 위에 딱 올라갔는데 뭐 어때? 뭐가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와 보니 아무것도 없네. 밑에 있는 애들 놀란 거야. 무슨 소리야? 위에서 뭐라 하냐? 조용해. 조용해. 저 새끼들 듣잖아. 그더 충격적인 게 뭐냐? 뒤에 가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저런 의미 없는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기둥을 쫓아 살다가 후회한 인생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어디선가 무언가에 꽁꽁 묶인 모양새를 한 늙은 애벌레를 보고 당황하지만 그는 되어야 할 것과 즉 나비가 되는 과정일 뿐이라며 오히려 노란색 애벌레를 진정시키고는 나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늙은 애벌레의 나비에 대한 설명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 위해 애벌레 삶을 버린다는 것, 이런 흉한 모습에 대한 자괴감, 떠나버린 줄무늬 애벌레에 대한 걱정 등이 겹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급격히 흉한 모습으로 갇혀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혹은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비가 못 돼요. 어려운 일을 해봐야 돼요. 힘겨운 일을 해봐야 돼요. 그냥 쉽사리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인생에 나비가 되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노란색 애벌레를 보면 늙은 애벌레는 아래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완전히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고 노란색 애벌레도 이내 결심하고 늙은 애벌레처럼 번데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였냐? 이 말이었어.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수 있어.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여러분, 목사님 봐요. 눈만 쳐다봐 주세요. 자는 친구 어쩔 수 없다. 목사님 눈 봐봐. 여러분, 멋진 나비가 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눈을 깜빡깜빡. 좋아요. 우리 나비가 될수 있어요. 아, 눈을 되게 많이 깜빡해 주는 친구도 고마워요, 이렇게. 열번 해주는 친구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동일해요. 여러분, 나비가 될수 있죠. 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2024년. 하나님께서 올해를 보내게 했고, 앞으로 나무와 숲과 내 인생과 2024년 여러분 삶을 성장시키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새벽에 앉아서, 밤에 앉아서 막 학교에 대한 공부도 하고,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중보기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은 기대감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년에는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년에는 같이 이제 해외도 나가볼 생각이에요. 내년에 나라를 못 정했어요. 베트남으로 갈지, 싱가포르로 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지금 11학년 친구들 내년 졸업하기 전에 한번 해외는 가야 되겠다. 12학년은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도 불쌍하니까, 우리 응급 표정과 이상한 표정을 보니까 안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년에 해외도 좀갈 생각이고, 이건 이제 조만간 논의하고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언니 오빠들이 오는 그런 캠프들도 지금 다 준비 중입니다. 겨울하고 이제 여름에도 컨택하고 이번엔 아마 특별한 경우 없으면 겨울에는 허진영 목사님 교회에 청년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는 사람 알죠? 그리고 멋진 시간도 보내고 때로는 여러분들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또놀 때는 확실히 놀고 내내 많은 순서들을 이제 내년 이번 학기 벌써 임원 지원한 친구들이 있는데 내년 임원들과 함께 신임원과 구임원들이 같이 모여서 MT 간다 했나? MT 가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년을 준비할 생각이에요. 선생님들은 미리 고민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학기 말 평가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을 준비하고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나무와 숲 안에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정말 해주고 싶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저 기둥에 올라가서 똑같이 따라가는 그냥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무와 숲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뭔가?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는가를 기대를 함께 품고 나아가는 나무와 숲 되기를 축복해요. 나무 되기를 축복해요. 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먹고. 뒤에가 다음 얘기하겠지만, 목사님도 있잖아요. 목사가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요. 위로받을 일이 없어요. 위로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격려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애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갑자기 나가다가 내가 겉으로 웃으면서 이러고 나갔는데 혼자 울었잖아. 차 타고 운전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그 위로 한마디.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품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가슴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어진 공동체대로 같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중요한 것은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무와 숲에 주님 원하시는 것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임원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록펠러는요 죽을 때 한 기자가 물었대요. 정말 행복했겠네요. 돈이 정말 많으시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죠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끝에는요 고통과 번뇌를 살다가 헛되다 만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인가요? 더 높은 곳에 가지 못해서인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정말 여러분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정말 친구 문제가 문제인가요? 환경이 문제인가요? 서귀포 사는 게 문제인가요? 제주에 사는 게 문제인가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더 가지지 못해서 그것이 정말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변두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거대한 물고기를 잡으려 작살과 미끼를 준비하고 배를 띄우는 노인처럼 그리고 자신의 큰 물고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어요. 뭐 할 말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12장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는 10대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따라해볼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처럼 솔로몬은 인생을 돌아보니 여차하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에 인생이 무상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무상한 게 아니라 유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분명하고도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세상이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너의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허무한 이 땅에서 꽉 찬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줄은 거의 뭐 휴거했네요.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1장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낮아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던 여자들은 다 새하지. 무슨 말이에요? 이 맷돌은 이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맷돌은 이빨을 상징하는 것이고 집을 지킨 자들이 떤다. 팔 떤다. 나이 먹고 노인 되니까 이제 막 떨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진다. 다 그런 표현. 뭐예요? 사람은 다 늙고 여러분도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늙어 상상은 안 되는데 우리 뭐 고은이가 늙었다는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 이래가 늙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가지만 다 늙죠. 인생은 늙어요. 근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뜬구름처럼 잡힌 이야기가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목사님이 했던 설교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 아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 아멘. 지난번 얘기했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지난 작년에 많이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망할 망자 밑에 마음심을 쓰면 잊을 망자가 되죠. 망각. 마음심이 자칫게 변이되면 망할 망을 옆에 쓰면 똑같은 망인데 분주할 망자가 됩니다. 여기 재미난 사실이 발견되죠. 사람이 지나치게 분주하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잊고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쁜 게 많고 분주한 게 많지만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 하늘을 기억하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겁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옆 사람 보면서 너의 주님.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있잖아요. 힘들고 지친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게 있어요? 어렵고 지칠 때 친구가 내 위로가 안 돼요.
삶에서 막 사람들 위로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왜냐 그게 크게 위로가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위로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참된 위로자가 되시죠. 그때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살다가 지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른들 있잖아요. 그때부터 기억하는 거. 그래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하신다. 그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무와서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 하나님의 정체성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막 목매어서 막 사람들의 평가에만 그 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안정감을 두고 이 인기 저 인기 이 경쟁 저 경쟁에 매달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부르심이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 쫓아가지 마세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안정된 직장 있나요? 공무원이라고 안정된 직장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안정된 직장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정감이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학교 시작할 때 그런 거였어요. 학교 시작할 때 제주에서 못하겠더라고. 이유가 뭐였냐면 부산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친한 사람들이 부산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예배드리는데. 오이야 네 안정감이 어딨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한테 질문을 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안정감이 사람 맞거든요. 알고 물어보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 목사 여러분도 얘기하잖아. 다른 거 인정 안 해도 목사님이 인맥은 좋다 인정하잖아. 맞지? 맨날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내 인맥 아는 사람이 내 안정감일 때가 있는 거예요. 물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정감입니다.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주 땅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제주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제주에서 학교를 못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 마음 안에 확신이 있더라고. 원래 우리 시작한 학교 구조는 일찍이 망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무와 숲 통해서 이렇게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고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곳에서 열등감으로 자유로워질 사람들이 있고 이 나무와 숲에 한두 명이라도 언젠가 여러분들 커서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이 나이에 우리 쌤들 이 나이에 이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괜찮아요. 우리 알바를 뛰어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 시켰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키신 이 놀라운 공동체에 함께 마음을 모을 선생님이 있다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고 학생들이 왔다는 자체가 기적인데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서 그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지치면서 뭐 지난번 얘기했잖아. 아유 돈이 없네 학교에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투덜거리 들으시고 막 갑자기 돈 주시고 지난주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누가 제주도에 왔는데 돈이 남아갖고 후원을 하고 싶다고 50만 원 주고 갔어요. 그 돈 누가 들고 있어요? 누가 돼 있지? 50만 원 영상님한테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고 지난주에 갑자기 200만 원 더 주고 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요 막 넘어질 때가 있어요. 투덜거리고 근데 내가 이렇게 고백해봤어요. 하나님은 투덜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투덜에게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연약함을 아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거부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길은 목적지로 인도하는 지칭인데 각자의 방식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가세요? 그러나 그 길은 종종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파생되고 예수님의 역량으로 형성되는 믿음과 행동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및 그 방식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고 눈과 귀와 발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이 있습니까? 내 부르심이 맞는가 내 꿈이 맞는가 난 쓸데없는 자가 아닌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가 막힌 계획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셨대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말해요. 상처받았다. 힐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하늘을 기억나게 한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늘 상처만 말해요. 늘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져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포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는 강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니까 계속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부터 인생에요 방향이 바뀌고 길이 바뀌어요. 그걸 누리기를 소망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방향과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시로, 작품으로. 여러분 젊음과 청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요 선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젊음의 시기는 선택을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부담스럽죠?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는 안 돼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젊음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택하겠습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억해라는 것. 마지막에 오기 전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개선 장군들이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하는 경고장치였습니다. 아무리 대접받는다 해도 막 나가서 막 로마에서요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옆에서 한 사람이 계속 종이 말해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막 전쟁에 나 승리했어. 내가 승리했다. 너무 기분 좋다. 부어라 마셔라. 뒤에 갑자기 메멘토 모리. 뜻이 뭐라고? 죽음을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 장군님 언젠가 죽어요 이거야. 막 잘 나간다고 막 우리 예를 들면 옆에서 여러분들이 막 시험 잘 쳤어. 나 올백이야. 이사기가 말하는 옆에서 갑자기 하준이가 메멘토 모리. 형 언젠가 죽어. 갑자기 여러분들 막 기분 좋아서 나 너무 기분 좋아. 옆에서 하면서 딱 갑자기 가서 너 죽을 수 있어. 얼마나 김 빠져요? 근데 장치였어요. 아무리 대접받는다 해도 그는 신이 아닐 뿐임을 인간일 뿐임을 잊지 말고 공손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경각시켜준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정도라면 다른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굳이 노예를 사용하는 까닭은 비천한 노예인 노예를 같이 태움으로써 고귀한 신만이 탑승하는 신의 전차보다 그 급을 낮추기 위해서였어요. 그 뜻이 있었대요. 이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간이라도 신에게는 미칠 수 없다라는 특유의 장치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장치를 가졌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보세요. 메멘토 모리. 언젠가 죽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가치를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올라서지 말고 네가 바벨탑에 서지 말고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목숨을 바쳐야 주님께 고개 들 수 있겠어요. 온 세상에 뜨거운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좌우명은 이거였어요.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한 끼의 화려한 식사나 멋진 여행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을 값진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거룩한 일에 염두에 두어야 돼요.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위하여 땀 흘리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젊음이 있을 때 많은 가능성과 열정이 있는 지금이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학교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용기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열 번째 날의 호랑이라고 하는 시리아 작가의 자카리아 라메트라는 사람의 그 내용 안에 있는 한 동화책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이제 거의 끝났어. 자는 사람 좀 깨워줘. 이상아 뒤에 좀 깨워줘. 마지막만 얘기 좀 해야 돼.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잡혀와 우리에 갇혔습니다. 조련사는 호랑이를 길들이려고 했지만 호랑이는 끈질기게 어르렁대면서 우리의 쇠창살을 이빨로 막 물어뜯었습니다. 우리 이현이가 호랑이 흉내를 잘 내거든요. 나한테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서 멍멍 이렇게 해요. 날 자꾸 물어뜯어.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아파요. 네.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이 계속 물어뜯으려 하는데 호랑이는 자유로운 존재였고 숲에 대한 기여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련사는 호랑이를 궁김으로써 대응했어요. 그는 여유롭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척 사나운 호랑이여. 하지만 당당개처럼 굴게 될 거야. 내가 먹이를 갖고 있는데 주지 않을 테니까. 호랑이는 배가 고파졌고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련사는 고양이처럼 양옹거리면 고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호랑이지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틀 후 굶주림에 굴복한 고양이는 조련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호랑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옹. 하지만 조련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이를 달라고 하자 조련사는 당나귀처럼 힝힝 대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힝힝. 백수의 왕으로서 채신 때문에 호랑이는 그 제안을 거부했고 며칠을 먹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배가 고파서 호랑이는 결국 당나귀처럼 힝힝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당나귀처럼 힝힝 되었습니다. 그날이 호랑이가 우리에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힝힝 되는 소리를 들었던 조련사는 고기가 아니라 한 더미의 건초더미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숲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이야기는 시리아 작가의 자카리아 타메르의 열 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단편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들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 팔레스타인 작가인 이 자카리아 무하마드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은 투옥과 검문소와 모독과 고문과 폭격과 학살과 굶주림으로 동원해 사람들을 굴복시키려는 조련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땅에 건초더미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편함, 눈앞에 있는 그냥 좀 편안한 어떤 것, 애쓰려고 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는 것, 게임, 즐거움, 중독, 그냥 편한 것, 내 몸에 쓰기 편한 것들, 거기에 반응하기에 좋은 것들만 몰두하면서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까? 숙제 같은 걸 하지 않고 어떻게 지식이 쌓여가겠어요? 저 내년에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기대감이 있고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깨워봐야지 마지막 애들. 좀 깨워봐야지. 마지막 결론 반주 좀 해주세요. 반주. 여러분 내년에는 그런 생각에 기대감을 갖고 그림들을 좀 선생님들하고 그려볼 건데 나무와 숲 학교 안에서 내년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좀 면접을 좀 예전보다 훨씬 좀 확실하게 면접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 어떤 꿈이 있고 이런 걸 좀 가지고 조금 준비된 애들을 뽑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그런 친구들이 한 번씩 있어요. 자꾸 뭐 약간 선생님한테 협박처럼 많지 않지만 오늘 학교 그만두고 이런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두면 되죠. 갑자기 미리 얘기하고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만두는지 부모님과 잘 상의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그만두니 많이 그런 걸로 내년에 막 그런 분위기를 우리 이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몇에 너무 의욕이 없고 너무 안 하는 친구들 혹은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친구들 때문에 그 분위기까지 망쳐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학기에는 부모님하고 상담을 잘해서 여러분과 상담해서 내년에 약간 긴가민가한 친구들은 그냥 나가라 할 생각이에요. 굳이 남아서 학교에서 이렇게 막 같이 막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억지로 다니는 애들은 부모님께 얘기해서 그 친구는 나가도록 더 좋은 공동체 찾을 수 있도록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했다가 생각한 거지만 다른 대안학교를 소개시켜준다든지 일반 학교를 보낸다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고 나무와 숲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꿈이 있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긴가민가 하니까 서로 힘든 거야. 너희도 힘들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난 다니고 싶어.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막 내 몸이 안 돼. 노력하지만 좀 나는 의욕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죠. 노력하는 친구 여러분 알지만 선생님들 얼마나 노력해요. 여러분 기다려주고 상담해주고 같이 하고 함께 하려고 해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 숲에서 나는 배워가겠다. 이 공동체에서 나도 기여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친구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왜? 열심히 하는 친구들까지 방해받게 하고 싶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내년에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딥한 공부도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친구들. 또 여행도 많이 갔으면 좋겠고 체험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럴 거예요. 학교를 자랑하지 않고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고 선생님께 막 예의 없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좋은 곳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아껴줄 사람이 필요해요. 밖에 나가서 막 나와서 공동체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남아와서 공동체에 대해서 확신 있는 분들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확신이 있어요. 부모님과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처음 오면 적응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얘기한 부모님이 아 그렇지 좀 더 해봐 버텨봐 같이 해보자 이런 친구들은 학교생활 괜찮아. 근데 부모님도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온라인에 듣고 계시면 엄마 아빠도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긴가민가 하니까 애들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 교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일반 학교에 있다가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왔어. 여러분들 힘들어서 온 친구도 있어요. 관계가 어떤 친구들은 더 기독교 교육이라서 온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더 좋은 경험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그 마음을 처음에 지원서에 다 썼는데 부모님 듣고 계시죠? 세 명 듣고 계시겠나? 확신을 갖고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나무와 숲에서 우리의 자녀가 왜 다녀야 될까 고민해야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다녀야 될까? 이 학교에 내가 왜 다닐까? 체포를 왜 드릴까? 나는 왜 학사 개설 수업을 하고 있지? 나는 왜 교사 개설 수업을 듣고 있지? 나는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지? 이 체험을 왜 하지? 선생님은 목사님들은 왜 이걸 하기 시킬까? 고민해야죠. 왜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할까? 고민해야죠. 늘 무임차 타고 버스 타고. 그래서 안 돼요. 그 역동성이 없어도 이 생활을 살아가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은 스트레스가 되더라도 잔소리가 되더라도 사랑 안에서 잔소리 되더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자극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고 세상에서 던져졌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 시행착오가 조금 적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니까요. 막 긴가민가하고 여러분들이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교 학비는 우리 예산에 1년 예산에 반밖에 안 돼요. 올해 1년 올해 우리가 후원 받는 게 1억이에요. 1억. 한 명 더 다닌다고 학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쓰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몇 명 나가고 선생님 한 명 그냥 내년에 안 뽑으면 돼. 그게 학교에 더 유익이에요. 여러분 더 잘 케어하려고 선생님들을 많이 배치한 거예요. 한 반에 10명도 채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일반 학교 가서 30명씩 있어요. 어제 모 학교 갔더니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저께. 너무 힘들다면서. 왜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인데 6명 학교 왔다. 다 독감이래. 근데 그 반만 독감이 많을까? 서로 막 독감. 너 독감이구나. 기침 콜록콜록 이렇게 한 거야. 10명 채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배치 여러분을 깊이 케어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분 한두 명 안 나와도 학비에 크게 없어요. 목사님 열심히 뛰면 돼. 후원 받으면 돼.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냐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내년을 시작하고 저 남아서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들 부모님 피드백 받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너무 밝아졌어요. 이런 꿈이 생겼대요.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연락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남아서 학교에 올 수 너무 기뻐요. 제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공부를 배웠는데 너무 즐거워요. 뭐 작년에 막 그 검정고시 치고 나서도 뭐 선생님 덕에 수학을 잘 쳤어요. 그런 친구들 또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 좋죠. 목사님 좋죠. 네. 그런 힘겨운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공동체를 어떤 마음을 바라보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준비된 아이들이 내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목사님도 그 사람들과 함께 더 마음껏 하고 싶어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맨날 하기 싫어요 뭐 이러면은 하려다가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함께 가자. 마음을 모으자. 달려보자. 선생님 믿고 목사님 믿고 한번 달려가보자 했을 때 뛰어나갈 사람들. 전쟁이 있을 때요 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다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고. 근데 그때 요나단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다 부정적일 때 여러분 사춘기 시대 때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다 부정적 이런 친구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같이 해봐요.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인생이 나이 계속 그러면 그래 먹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목사님 마음 대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이때 배워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를 배우고. 인생이 늘 힘들어. 늘 위로받고 싶어. 늘 막 그 살아서 안 돼요. 이때부터 회복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자고 존재감을 높여가고 주님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마음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무와 숲이 그런 거 도전하기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아닌가? 이 공동체를 아껴줄 사람들 사랑할 사람들 필요해요. 늘 요구받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무와서부터 많아지기를 바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서 뭐 이런 얘기 있어 들어봤다고요. 지역학 문제, 공부 문제 이야기할 때 나무와서 학교는 뭐 생기부가 대학에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주체성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빌빌 벌점 때문에 막 하고 막 지각했는데 막 다 걸어오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기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주체적인 인간이 안 돼요. 여러분 생기부나 벌점이나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길을 가고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하는 주체적 인간의 모습을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대학생 돼갖고 애들 맨날 저기 술만 먹는 거야. 누가 인정해 줄 때 하고 안 그러면 안 되고요.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랑이를 만드셨으면 야성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 사세요. 좀 건초더미에 목매지 말고 당근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나귀처럼 휘인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이 우리에서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다 신사참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한다. 순교하신 목사님이세요. 모디를 걸어갔어요. 어떻게 내가 신사참배할 수 있냐. 오늘 이렇게 내용이 많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많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헛된 인생 그냥 방향을 잘못 잡고 하고 선택해서 살아가면서 잘못 선택하면요 헛되게 삽니다. 끝에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어쩌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해요. 창조 하나님 붙들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 인생 헛되지 않다. 그 부르심은 어릴 때부터 청년 때는 여러분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잡고 부여잡고 그 길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 방향대로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쓰실 거예요. 그분이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공동 나무와서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동료가 되는 나소 지체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많이 위로해 드리세요. 알겠죠? 선생님들도 아이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서로 사랑하고 그런 1년 또 보냈지만 내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겠습니다.